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대전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이장우 대전시장이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. 지역 발전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책 실무 협의체 구성과 지역화폐 등 일부 현안에선 미묘한 입장차를 나타냈습니다. 조혜영 기자입니다.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7명이 손을 맞잡았습니다.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7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인 이 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. 이 시장은 대전교도소 이전과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당선인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. 대전시가 해야 될 일들은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데 중앙정부가 직접 해야 될 일들은 특히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. 국회의원 당선인들도 저마다 대전시에 바라는 점을 건의하며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. 단결해야 되고 그 단결이 곧 협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야지 충청권의 힘을 더 배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. 첫 간담회를 통해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일부 현안에 대해선 시각차를 보였습니다.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실무진 중심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대전시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수시로 소통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입니다. 초당적인 협력을 어떤 틀로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정리하고 함께 힘을 모아나가는 그게 가장 중요해서 이 공동 의제를 모아서 함께 이 대전 충청의 비전을 모아나가는 그 작업을 이 정책실무협의체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지역화폐 축소에 대해서도 박정현 당선인이 재고를 요청했지만 이 시장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. 민산 8기 들어 처음 열린 간담회가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들 간의 협치에 물꼬를 튼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TJB 조혜원입니다.